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네. 5년 전부터 네. 내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거리는데 그게 뭐가 지끈지끈 거리냐면 사람과 동가 내가 앉은 자리와 자리가 되게 많이 힘이 든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맞아요. 엄마가 이제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엄마 5년 전에 사기당했어? 사기 당한 게 아니고요. 그 하여튼 남편하고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살짝 힘들긴 했지만 제가 5년 엄마 남편하고 이혼할 때 힘들진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 말은 이혼을 해서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과 사람과 내가 지금 이게 사경을 헤매는 역경이 그때는 힘들지는 않았대요. 엄마가 5년 전에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하시면서부터 내가 지금 동남서북이 진짜로 다 막힌 형국이라고 그래. 왜 그랬냐면요. 제가 그때 결혼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5년 전에? 예. 근데 제가 언니한테 돈을 꿨어요. 왜냐면 이제 막 애들도 내가 아빠한테 크긴 하지만 저한테도 와서 크잖아요. 근데 내가 아빠하고 둘이 같이 벌던 그 돈보다 한참을 못 버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꿨는데 그때 결혼할 당시에 그걸 다 갚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사가 안돼 버렸잖아요. 결혼이. 예. 하여튼 좋은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틀어졌어요. 인연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계속 혼자 갚아야 되고, 혼자 벌어서 갚아야 되고, 나도 내 생활비 써야 되고, 이러니까 되게 그때부터 내가 사실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엄마가 힘이 들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5년 전에 분명히 사기를 당했다. 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한 게 분명히 맞았을 것이다라는 게 말을 하는 건데 갑자기 주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그냥 이제 상황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날에 3년 전부터 엄마는 또다시 힘이 들기 시작했어요. 3년 전에 내가 앉은 방석을 지금 들썩들썩거리면서 여기에서 엄마가 모험을 어떻게 보면 건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금전이 나와야 될 게, 금전적인 게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발을 동동동동동동 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그래요. 맞아요. 엄마가 내년 내후년까지 엄마가 이게 모든 게 정리가 안 된다면 엄마 간제 껴요. 엄마 간제 낀다고. 간제. 소송과 간제. 그래요. 이제 뭐 이런 이 집에 대한 대출권은 어차피 정부에서 나오는 거니까 늦어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면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친정 일이 진짜 골치 아파요, 지금. 그 땅이. 엄마, 6년 전에 뭐를 때려 부셨어? 내가요? 안 때려 부셨는데? 건물이 됐던지 집에 리모델링을 했는지 6년 전에 뭐를 다 수리를 했는지 뭐를 이사를 했는지 아니, 저희가 이사를 왔다 갔다 막 해서 그렇게 기억이 뭐몇년 전이라고 말하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여튼 저는 딱 고민이 그거예요. 지금 이거 집 짓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뭔 말인지 아는데 친정이라고. 왜이 말을 하냐면 그럼 그 무렵에 엄마가 문서를 가지고 무슨 지금 소송을 걸은 게 있는 거야? 아니, 아니면 이제 없어요. 걸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거야? 그러니까 친정 그땅 문제로 서서히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 했었거든요. 근데 오빠들이 장난을 친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도장을 안 찍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딸 그거 포기하겠다. 니네도 포기해라.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게 소송권이에요? 그게 이제 소송을 이제 걸거나 아니면 이제 그쪽이나 뭐 엄마나 이제 그쪽에서 이제 무슨 간제권이나 이제 왔다 갔다 할 맞아요. 일이 분명히 있는 게 그 건인 그, 거고 왜 또 또 하나만 물어보면 엄마가 성주의 바람이 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성주의 바람이 나 있는다는 거는 맨 땅에다가 집을 지우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면 아파트를 얻은 거야? 아니면 뭐 집을 짓는 거야? 집을 있는 집을 헐고 짓는 거예요. 지금 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 그게 몇 년 됐어? 몇 년 전일 거야? 지금 올해? 네. 올해? 그러면 이거를 엄마가 구입을 한 지가 몇 년이야? 이 땅을 구입한 지는 꽤 됐어요. 그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허른 집을 산 지가 6년 됐냐고. 넘었죠. 엄마가 이 집 들어가서 나한테는 썩 좋게 들어오지를 않는데. 이 집에 들어가서요? 이 집에 들어가서 이혼했고. 그쵸. 예, 네, 그리고 그, 뭐, 결혼하려다가 다 그냥 깨져서 그쵸. 그냥 이도저도 그래서 그냥 크러니하고도 살짝 좀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니까. 엄마가 이 집을 들어가셔서 좋은 운을 받는 게 아니라 엄마는 사고와 사건이 끊이질 않고 금전과 내 몸과 정신적인 육체적인 게 모든 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펼쳐보면 다 꼬여있지 제대로 이렇게 실마리가 제대로 풀려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이 집 들어가서 솔직히 말해서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대요. 큰, 그러니까 조금 넘어갈 듯 하면 큰 덩어리가 쿵 하고 주저앉고 좀 뭐가 마무리 질 것 같으면 또 뭐 하나가 쿵 하고 터져버리고 그런 세월이 지금 날까지 사셨는데 이 집을 또 다시 헐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엄마한테 그랬잖아. 집을 뭘 헐었나요? 뭘 샀나요? 뭐 했나요? 했잖아. 이 집을 들어가시면서 엄마가 나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집이다. 그냥 차라리 헌집에다가 그냥 조금만 이렇게 뭐 손만 보고선 그냥 사시던가 아니면 그 집을 냅두고 아예 차라리 이사를 가시던가 하시지 왜 다시 이 집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 집을 가지고 왜 손을 보셨을까? 아니요. 어차피 그 집을 아주 헌 집을 리모델링 해서 왔어요. 처음에 집을 샀을 때 근데 거기에다가 손을 더 볼 수가 없었던 게 저희가 홍수 때 한번 진짜 홍수를 맞았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응, 집이 낮아서 그 집에서 곤쳐서 사느니 차라리 안 사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엄마 있잖아 이미 손을 봤잖아. 아니 이제 보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보려고 한 거잖아. 보려든 뭐 봤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집에서 엄마가 빠져나오려고 생각은 안 해봤어? 아니요. 엄마 이 집 빠져나와야 돼요. 엄마는 이 집을 지금 수리해서 다시 사신다 하면 엄마는 죽음의 집을 들어가서 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한테는 이 집이 썩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에요. 무당의 점을 봤을 때는 서점마전이 꽉 막혀 있는 집이야. 그러면 애들도 안 좋아요? 왜냐면 엄마가 안 좋은데 애들이 좋을 게 뭐 있어? 저희가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가보려고 아파트로 가보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 생각을 좀 그냥 꾸준히 끌고 가지 그랬어. 아니요. 아파트가 너무 적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식구끼리. 그치. 엄마 고통은 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를 살리자고 말하는 점사는 이 집을 분명히 나와야 돼요. 엄마는 이 집을 다시 고쳐서 사신다 하면 엄마는 죽음의 집을 다시 들어가는 격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살자고 들어가는 집에 죽자고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 그럼 최대한 빨리 나오세요. 그게 엄마한테는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엄마가 여기에서 이거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다가 뭐 다시 수리를 해서 집을 살게 되신다면 엄마는 3년을 못 버틸 거예요, 분명히. 죽어요? 아니, 그렇게 그럼. 악담을 하면 안 되지, 무당이 돼가지고. 그만큼 지금 못지않은 우환이 또 들어온다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간제와 구설이 엄마는 분명히 이 사주에 껴야 된다는 사주야. 그러면 지금 날까지는 간제가 끼지는 않았더라면 내가 그랬잖아. 소성과 간제와 구설과 금전이 분명히 엄마는 이제 앞으로 속 썩을 일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들어가셔서 그거를 한꺼번에 그냥 숨만 쉴 수 있게끔이라도 좀 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한꺼번에 와당창 나한테 맞으면 엄마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나오세요. 최대한. 응? 최대한 빨리. 빨리 나와야 나오는 게 아마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살기 좋았더라면 내가 지금 점을 허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이 집에서 살면서 엄마한테 좋은 점이 솔직히 까놓고 없었어요. 어? 좋은 점 없었어요. 아우 이게 그러니까 이미 건드려 놓은 집이면 뭐 빨리 급하게 해서 뭐 전세를 주던 뭐를 주더라도 주는 방향을 잡으시고 엄마는 소소하게 그냥 간단한 그러니까 조그만 집이라도 그냥 내가 살기 좋고 내가 괜찮은 집에서 엄마는 돈 벌어서 나올 생각을 하셔야지 이 집에서 엄마가 만약에 다시 고쳐서 들어가신다면 3년은 분명히 못 버틸 것이다. 3년 동안 사시면서 내가 있는 거를 다 까먹든가 내가 우환을 다 내가 안 뜬가 아니면 이 터에서 져서 이 터에서 못 이겨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가 분명히 그 셋 중에 한 가지는 엄마한테 분명히 불어올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세요. 아니 지금 그래서 이사 가려고 지금 짐을 싸요. 빨리 이사 가세요. 집을 헐라고 그리고 다시 지으려고 그럼 집을 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예 그 집을 팔으라는 소리잖아요. 팔 수 있으면 빨리 파세요. 팔 수 있으면 빨리 파세요. 팔 수 있고 팔 수 있으면 빨리 나온 사람들한테 빨리 내고 그러고 엄마는 다른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엄마한테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잘했다라는 소리 들릴 거예요. 이 집은 솔직히 이 터전 마전이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되게 공동묘지라고 그래야 되나? 되게 싸해요, 터가.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막 햇빛도 잘 돌고 막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터전 마전이 나한테는 좋은 터전은 아니다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